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나 일어나라, 주님이 주시는 그 빛을 바라라 말씀하십니다.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,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. 오늘도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리며 나가겠습니다.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,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.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.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.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. 난 주 보혈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. 유월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. 죄와 사망으로부터
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우리 나같이 두 손 높이 들고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